속내 공원의 도롱뇽 64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입 밖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을 마저 삼키는 장면을 담은 4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이 도롱뇽을 처음 보았을 때 입 밖으로 약간 삐져나온 사냥감이 보였습니다. 얼핏 보면 금방 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것까지 삼켜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무려 50분 동안이나 촬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도롱뇽 유생이 도롱뇽 유생이나 올챙이를 통째로 삼키는 와중인 듯하며 사냥감의 꼬리만 입 밖으로 삐져나온 사례를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. 겉보기에는 삐져나온 꼬리 부분만 삼키면 될 듯합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냥에 성공한 도롱뇽 유생은 사냥감의 꼬리뿐 아니라 사냥감 전체를 자신의 몸 안으로 밀어넣어야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냥감의 꼬리 부분이 조금 삐져나온 것을 다 삼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이 도롱뇽 유생의 불룩 나온 배를 잘 보십시오. 상당히 큰 사냥감을 통째로 삼키는 중인 것 같습니다.